우리 눈에 포착된 이 인물들, 현재 당신에게 저들은 그 성격이 선명하게 드러난 이해의 영역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모호한 상태에 있습니까? 배경, 저들과 저 공간의 관계, 그리고 우리의 지각. 모리스 멜로퐁티의 지각의 현상학을 만나겠습니다. 20세기 프랑스 철학의 주요 인물들 중 한 명인 멜로퐁티. 그는 공교롭게도 사르트르, 카뮈와 더불어서 어린 시절 일찍 아버지를 여의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까미가 불의의 사고로 많은 작업들을 앞둔 채 47에 세상을 떠난 것처럼 그는 뇌졸중으로 53세 세상을 떠나고 말았으니 만약 그가 10년만 더 살았더라도 오늘날 현대 철학에서 신체라고 하는 주제의식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그는 전통 철학과 달리 신체, 즉 몸을 철학적 주요 주제로 삼았고 이것을 통해 현상학이라고 하는 방법론을 동원하여 기존의 철학이 이루지 못한 인간과 세계에 대한 해명을 시도하였으니 그가 바로 모리스 멜로퐁티입니다. 오늘 저는 그의 이 철학적 세계로 진입하고자 하는 입문자들을 위하여 이 강의를 마련하였는데요. 따라서 여기서 저는 현상학의 기본 개념 및 후설과 다른 신체의 현상학을 펼친 멜로퐁티의 철학적 특징을 간략히 설명해 드릴 것이며 현재 이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심화 강의는 다음에 따로 제작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그동안 저의 이 강의를 기다렸던 분들에게는 이 점을 꼭 참고하시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멜로퐁티의 철학적 관심사가 무엇인지부터 좀 알아보죠. 그는 본시 파리 고등사범학교에서 재학하던 시절 사르트르를 만난 것으로 유명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바로 현상학이라는 것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본시 현상학이란 에드문드 후설이 만든 것으로 멜로퐁티의 철학적 세계관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중요한데요. 우리 채널에서도 제가 예전에 이처럼 현상학을 올려놓았죠. 하지만 이 강의에서는 저 영상과 별도로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하여 다시 현상학 얘기를 조금 할 겁니다. 그러니 부담 갖지 마시고 제가 쉽게 접근할 테니까요. 편하게 들어주세요. 본시 현상학이란 우리가 살면서 경험한 세계, 그것을 있는 그대로 서술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바로 있는 그대로라고 하는 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있는 그대로인가 하는 바로 이 점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 하는데 지도와 국토의 차이를 놓고 이 문제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여기 아름다운 프랑스의 수도 파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저곳은 특히 제가 거닐기 좋아했었던 알렉산드라 3세교로부터 앵발리드로 연결되는 그런 거리인데요. 주변 풍경도 아름답고 가로등이 줄너른히 서 있어서 사진 찍기 참 좋은 곳이랍니다. 그런데 저곳을 보여주는 이 지도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저 길을 걸었을 때 받게 되는 그 감각에 따른 느낌, 그것이 저 지도를 통해서도 전달이 될까요? 물론 저 지도는 저 길에 대한 수학적 측량에 따른 결과입니다. 그래서 서로 전혀 다른 것, 무관한 것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공간을 직접 걷는 것과 저 공간을 지도로 보는 것, 이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나의 주관이 제거된 객관화. 오로지 이것만이 저 지도에 있다는 점입니다. 저 지도 속을 우리는 거닐 수 없으며 호흡할 수가 없죠. 다시 말해서 지도는 제3자, 관찰자 시점이고 1인칭 시점에 있는 각 개인들이 자기 주관적 의식에 따라 체험하고 느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 길을 직접 거닐어 보는 것은 경험 자체이며 저 지도는 객관적 이론의 결과라는 거죠. 그런데 멜로퐁티가 보기에 전통 철학은 언제나 바로 저 지도처럼 이론적 객관화에 치중해서 인간과 세계를 분석했고 이런 특징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무엇을 놓쳤다는 것이냐 하고 우리가 묻는다면 바로 이때 할 답변이 있는 그대로의 것, 즉 과학적 세계관이 적용되기 이전에 그 자체를 놓쳤다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는 현상학이 있는 그대로의 것을 그 자체로 드러내기 위해 기술한다라고 했었는데 이때 현상학이 드러내고자 하는 있는 그대로의 것, 이 바로 선객관적 영역 또는 선과학적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객관, 선과학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실제 공간인 거리를 수학적 표상 방식으로 객관화하고 과학적으로 이해하기 이전의 것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인간에 대한 이해도 바로 이처럼 인간을 객관화시켜서 분석하는 게 아니고 그 이전의 인간, 그러니까 선객관적 영역에 있는 인간을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는 게 현상학이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이해하셨죠? 이러한 현상학에 크게 심취해 있었던 메랄로퐁티. 하지만 그는 후설의 현상학과는 결정적으로 다른 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신체, 즉 몸이라는 것이죠. 현상학은 객관적 사고로 포착된 세계와 인간 말고 그 이전에 있는 그대로를 보려고 한다고 했었는데, 이를 위해 후설은 현상학적 환원이라는 방법을 제시하거든요. 여기서 현상학적 환원이란 아주 쉽게 말해서 이 세계가 나의 주관적 사태와 무관하게 독립적이며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여기는 판단을 잠시 멈추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세계가 늘 그렇게 거기 있다고 여기는 이 인간의 태도, 이런 판단을 멈추는 것이며, 이를 통해 인간의 의식에는 순수 의식만이 남게 된다는 것, 이것이 현상학적 환원입니다. 이에 대해 그의 제자 핑크는 그 유명한 에드문드 후설의 현상학적 철학과 현대의 비판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논문을 통해서 바로 저 현상학적 환원에 대해 생길 수 있는 불필요한 여러 오해들을 해소시켜 주고 있죠. 자, 그러므로 저도 이 논문에 근거해서 잠시 후설이 왜 판단 중지를 통해 저런 현상학적 환원을 시도했었나 하는 것을 조금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지금 여러분이 잘 알아야 메를로퐁티를 더 잘 알게 되는 것이니까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현상학에는 지향성이라는 개념이 있죠. 쉽게 말해서 사람은 늘 무엇을 지향하는 의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텅 빈 방에 혼자 앉아 눈을 감은 채 가만히 있어도 인간의 그 의식은 늘 외부로 나아가려고 하며 어떤 것을 상상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지향을 하여 포착하려 든다는 거죠. 이게 인간의 의식의 기본적인 특징인 지향성이라는 것인데, 이러한 지향성 때문에 사람은 늘 세계 여러 대상들을 향해 몰두하느라, 즉 세계에 몰두해 있느라 자기 자신을 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못 보게 되므로 그래서 잠시 판단 중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얻게 되는 것이 나의 삶 그 자체, 이 세계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지만 퐁티가 보기에는 이것은 완벽히 실현할 수가 없는 불가능한 것이었어요. 왜냐면 인간은 육체를 가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후손이 말하는 저런 현상학적 환원을 통해 얻는 의식은 우리 육체와 무관해 보이는 어떤 객관적인 의식 같잖아요. 따라서 그는 인간의 몸에 주안점을 다시 두면서 자기의 철학을 펼쳐 나갔으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후손과 다른 그의 철학적 특징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시 이것은 퐁티의 주저 지각의 현상학 도입부 4장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앞서 우리가 줄곧 얘기했던 바로 객관에 앞서 있고 과학에 앞서 있는 영역, 있는 그대로의 세계가 바로 현상적 장이라는 것이고요. 이것은 퐁티가 볼 때 인간의 신체로부터 경험되는 것, 그렇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따라서 퐁티의 현상학은 바로 저 현상적 장이 신체로부터 지각되어 나타난 바, 그것을 해명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으며, 이 목표는 지각의 현상학이 가지는 핵심 주제라는 것.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개념은 바로 지각이 되겠습니다. 봉시 퐁티는 지각의 현상학 도입부 4장에서 이 개념을 경험주의에서 말하는 지각 개념과 대비시켜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곧바로 다 말씀을 드려버리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거든요. 따라서 먼저 지각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 이해부터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퐁티가 문제 삼고 있는 전통 철학의 편견들에 대해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퐁티가 말하는 지각에 대한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먼저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감각을 통해 이루어지는 인지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인지란 쉽게 말해서 감각 자극을 통해 얻은 정보를 개념화하거나 연상 또는 추리하는 등의 정신 과정을 말하는 거죠. 더 쉽게 해보자면 이렇게 제 손을 하고 때리는 순간 촉각이란 감각작용이 일어나며, 이렇게 일어난 작용으로 통증이란 정보를 얻죠. 그리고 이 정보를 우리는 개념화하거나 비슷한 것과 연상하거나 합니다. 이런 게 감각을 통해 이루어지는 인지, 그러니까
지각이에요. 따라서 이 지각의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가 감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감각을 통해 지각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메를로 봉띠는 지각의 현상학 도입 후에서 연상, 주의, 기억, 판단 등등의 여러 현상들을 분석하기에 앞서서 감각 현상에 대한 분석부터 먼저 시작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그는 이 과정에서 감각을 전통 철학이 그동안 잘못 이해해왔다 꼭 강력히 비판하면서 이러한 전통 철학이 바로 저 현상적 장, 즉 객관과 과학에 앞서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라고 주장을 했었죠. 자, 그래서요. 지각의 현상학 도입부 제목 자체가 고전적인 편견들과 현상으로 돌아옴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고전적 편견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전통 철학에 가지고 있는 편견들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 그가 말하는 전통 철학이란 특별히 영국 경험주의하고 대륙의 지성주의를 포함하는 근대 철학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둘 모두 뭐가 문제냐 하면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관찰자 시점에서 보고 있다는 점이에요. 즉 인과구조라고 하는 이 객관적인 법칙을 저마다의 주관적 성질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적용을 해서 분석하고 파악하는 것. 그래서 이런 전통 철학적 사고를 퐁띠는 객관주의적 사고라고 불렀습니다. 경험주의에 따르면 감각들 하나하나가 저마다의 각기 다른 특정 성질들을 가진 채 서로 독립적으로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해요. 근데 지성주의에 따르면 저 경험주의는 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감각들이 각기 고유한 성질들을 가진 채 독립적으로 있을 수는 있는데 그렇게 이제 지성주의도 생각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저 다양한 감각들이 그냥 그렇게 인간의 의식 속으로 진입을 하면 그저 음성거릴 뿐 통일성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통일성을 못 이룬 감각들은 불명료한 그 무엇으로만 우리에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성주의는 인간의 지성이 저 감각 자료들의 통일성을 부여한다고 보았죠. 이렇게 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칸트입니다. 하지만 퐁티는 이러한 전통 철학적 견해가 그야말로 편견이며 틀렸다고 보았어요. 그에 따르면 인간은 이미 세계를 조직적이며 통일성 있는 것으로 지각을 하지 객관적으로 있는 개별 감각들을 수용을 해서 이것들의 통일성을 부여해가지고 지각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인간은 특정 대상을 지각할 때 그 대상의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그 특성만 개별적으로 지각하지 않으며 그 대상의 배경, 전후 맥락을 통해 지각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강의 처음에 보았던 저 인물들 기억나시죠? 저들을 전체 맥락에서 떨어져 나간 것으로 보았을 때는 어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배경 속에 있는 저들을 보았을 때는 어땠나요? 우리 인간은 이처럼 세계에 대해 초연한 자세로 무관심하게 독립된 대상들을 관찰할 수가 없으며 늘 배경 속에 있으면서 그 맥락 속에서 파악하고 이해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험주의와 지성주의에 기초한 전통 철학 즉 객관주의적 사고는 이를 놓친 채 인간의 감각 자료들을 각기 독립적으로 서로 무관한 순수 성질로 보면서 이것들을 통해 지각작용이 일어난다고 하는 허구적 논리를 내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러한 전통 철학이 옳다면 인간은 세계를 배경으로 그 맥락 속에서 존재하는 게 아닌 거죠. 바로 그 인간은 텅 빈 객관적 공간에 홀로 있으면서 세계를 관찰한 채 아무도 들을 수 없는 혼자만의 독백을 하고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독백을 쏟아내는 저 인간은 육체도 없고 그저 상상의 공간에 홀로 있는 비실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데카르트로부터 칸트에 이르기까지 서양 철학은 인간과 세계를 저렇게 봐왔다고 퐁티는 폭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찌 보면 후손이 말한 그 현상학적 화원에 따른 순수 의식이라는 것도 육체를 상실한 비실제적인 의식이라서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제 자신의 육체의 현상학이라고도 할 수 있는 자기 철학을 통해서 세계를 배경으로 하는 인간 그 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자신의 육체로 살아가는 그 인간이 지각하는 바 그 현상적 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데요.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서 이와 관련된 설명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사과가 하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지각한 것은 정확하게 말해서 사과의 앞면이죠. 그리고 현재 싱싱한 상태를 보여주는 그런 사과를 지각한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특정 대상을 지각할 때는 언제나 그 지각 대상이 공간과 시간의 관점에서 주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인간은 왜 늘 이렇게 공간의 관점과 시간의 관점으로 지각하느냐 하고 물을 수 있는데 여기서 복잡하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그냥 딱 잘라서 핵심만 말씀을 드려보자면 바로 신체 때문이라는 거죠.
만약 칸트가 이 질문을 받았다면 온갖 뭐 추상적인 사고를 펼치면서 논리적으로 도식화를 해가면서 인간에게 주어진 공간과 시간의 관점을 해명하려 들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앞서 보았듯이 칸트가 신체라고 하는 이 생생한 것을 놓친 채 객관주의적 사고만을 했다는 것을 확인했었죠. 자, 신체는 늘 특정 공간과 시점에 맞물려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신체는 지각을 통해서 세계를 만나는 것이지 신체와 무관하게 무슨 유령이나 귀신처럼요 어떤 희한하게 특이한 의식이 객관적으로 붕붕 떠다니면서 세계를 만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신체를 통해 지각된 세계 바로 그것이 현상적 장이라고 하는 것이며 퐁티가 드러내고자 하는 것 즉 객관주의에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그 자체 이를 그는 다른 표현으로 생활세계라고도 불렀는데 후손의 영향이 느껴지시죠? 이를 있는 그대로 기술하여 드러내고자 한다는 것. 이것이 그가 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런 과정을 통해 정립되는 현상학을 그는 현상학적 심리학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현상학적 심리학이란 객관주의 철학으로부터 오해받고 있는 생활세계인 저 현상학적 장을 있는 그대로 밝혀 보여주는 것, 있는 그대로 기술하여 주는 것을 말하며 이 작업에서 중요한 것이 퐁티가 볼 때는 지각하는 신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20세기 프랑스 철학을 집필한 에릭 메슈스는 퐁티의 신체적 지각에 대해 말하기를 이것을 통해 인간은 객관주의적 이론의 간섭 없이 직접적으로 세계와 접촉하는 것이다 라고 했었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퐁티의 지각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왔는데 본시 그가 정의하고 있는 이 개념은 매우 복잡하고 애매한 성격을 지니는 거예요. 앞서 본 것처럼 뭐 경험주의에 속하는 흉과 같은 인물들은 나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있는 외부 대상이 나의 마음에 접촉하게 되면서 의식으로 향하는 길을 열게 만드는 것 이걸 지각이라고 보았거든요. 그러나 퐁티에게 지각이란 저런 게 아닙니다. 그는 이 문제를 지각의 현상학 도입부 4장에서 논구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가 말하는 지각이란 생명에 속하는 성질과 지향의 합리성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고 했었어요. 자, 지금 당장 이렇게만 들어서는 그의 지각 개념이 좀 어렵죠?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제가 그가 해명하고 있는 신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림으로써 이를 통해서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객관적 세계 이전의 원초적인 세계 그 속에서 육체를 가진 채 살아가는 인간 퐁티는 이 인간의 그 육체 그 몸을 통해서 바로 저 원초적인 세계가 경험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 몸을 해명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는 내용을 살펴보았죠. 그리고 이러한 내용이 지각의 현상학 일부를 통해 소개되고 있는데 그 후로는 이제 2부에서는 신체를 통해 구성되는 세계를 다뤄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성이라는 게 중요한데 이건 다음에 제가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3부에서 세계를 향해 열려있는 존재로서의 그 대자적 존재를 해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오늘 우리 강의에서는 다 다룰 수는 없고 너무 길어지니까 우리는 1부에 초점을 맞춰서 계속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다 하는 것이니까 요거 다시 한번 잘 참고하면서 따라오세요. 자, 앞서 우리는 사과의 예를 통해서 지각하고자 하는 그 대상이 언제나 특정 관점을 통해서 주어진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가령 사과의 앞면을 보는 순간 우리는 다른 측면들은 못 보는데 이것은 우리의 눈이 가진 한계 때문이죠. 아주 상식적인 것이잖아요. 그리고 사과의 그 속도 볼 수가 없고 또 저 사과의 겉면에 나타난 다양한 색감의 아주 미세한 차이들도 우리는 단번에 지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 대상은 현재 나에게 온전히 다 지각된 게 아니며 언제나 더 지각될 수 있는 것들을 남겨둔 채 일부만 지각되고 있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저 지각 대상은 더 지각될 수 있는 그 무엇을 열려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앞서 보았던 전통 철학, 즉 객관주의적 사고를 하는 경험주의나 지성주의는 이러한 지각 대상을 객관적으로 관찰해서 온전히 그 성격을 다 드러낼 수 있다고 했으니 이 얼마나 허망한 논리이며 인간이 신체를 통해 지각할 때 발생하는 그 한계를 놓쳐버린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칸트의 논리에 있는 그 결정적 허점을 잘 보셨기를 바랍니다. 특히 데카르트는 심신이원론이라고 해가지고 인간의 신체와 심리를 서로 다른 두 실체라고 보았었는데 퐁티에게 이 둘은 완전히 분리된 두 실체가 아니에요.
하나의 실존적 사태를 이루는 서로 다른 두 층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에게 이 몸이라는 것은 실존을 이루는 전체 중 하부에 해당이 되고 심리현상은 뭐 상부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퐁티는 심신이혼론이 일으키는 문제, 물질적인 것이 어떻게 심리적인 것에 영향을 줄 수 있느냐 뭐 이런 문제 있죠. 이거 피해갈 수 있었던 것이고요. 이렇게 이해되는 신체, 즉 퐁티가 말하는 신체란 심리와 독단적으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심리적 현상을 일으키는 신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체가 단순히 물리적 자극에 의해 반응을 하는 거, 이게 이제 하부에 해당이 된다면, 제가 좀 무리가 따라도 요약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 자극과 관계를 맺는 신체가 보여주는 그 독특한 주관적 작용으로서의 심리, 이게 이제 상부라는 것이죠. 자, 이제는 이러한 신체를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 퐁티가 든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머리카락이라고 하는 미세한 물체를 가지고 우리 신체의 특정 부위를 계속 자극했을 때 초기 신체적 지각은 저 감각을 선명한 것으로 수용을 하죠. 하지만 시간이 계속 지남에 따라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저 반복적 자극에 따라 감각은 선명한 정도를 상실한 채 부정확한 것, 불명료한 것으로 전환이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감각이란 인간의 뭔가 무관하게 있는 어떤 독립적인 것이, 그 무엇이 일방적으로 우리 몸에 와서 일으키는 객관적 결과물이 아니고요. 우리 몸이 나의 신체가 저 자극을 받아들이는 것과 관계를 맺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아직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자, 이렇게 한번 보시죠. 나의 신체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여러 사물들 중 하나처럼 보이겠죠. 객관적인 사물처럼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체라는 것은 물질적인 것이라서 컵, 책상, 의자 등등과 마찬가지로 외부의 특정 공간을 점유한 채 타자의 시선에 노출된 채 그렇게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대상들과 달리 나의 신체만이 가지는 고유한 성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뭘까요? 나에게 있어서 저 대상들, 컵, 책상 이런 것들은 멀리 떨어질 수도 있고 가까이 할 수도 있는데, 나의 신체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점이죠. 내가 나의 몸을 나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게 했다가 가까이 오게 했다가 할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답하는 분들, 네, 아시죠? 지금 정상적인 사고 하고 계신 거 아닌 거. 네, 일반적인 분들이라면 다 불가능하다는 거 아실 겁니다. 그리고 나의 신체 특정 부위, 가령 뭐 왼쪽 팔목에 오른손을 가져다 대고 힘을 가하면 이 오른손이 감각하는 주체가 되고 저 왼쪽 팔목이 감각 대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반대로 저 팔목에 힘을 주어서 오른손을 밀어 올리면 이제는 저 팔목이 감각 주체가 되고요, 오른손이 감각 대상이 되는 거죠. 이처럼 신체는 다른 사물들과 달리 이중 감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또 특징입니다. 이외에도 되게 많은데요.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신체하고 객관적 사물하고 이제 다른 고유 성질의 어떤 대표적인 것들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바로 이런 것을 뽕티가 분석한 것이냐? 아니에요. 이건 고전 심리학에서 분석을 한 것입니다. 분석 잘했죠. 근데 퐁티는 이러한 고전적 심리학의 신체 분석론이 아주 훌륭하다라고 칭찬을 해주면서도, 안타깝게도 이렇게 잘해놓고 저 고전적 심리학은 다시 객관주의적 사고로 귀환하고 말았다고 하면서 안타까워하고 그러면서 자기 논리를 또 펼치거든요. 이제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제가 설명드린 이 신체에 대한 특징들을 가지고서 뭘 파악을 해야 되느냐, 그게 뭐냐면 바로 신체는 감응력을 가졌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외부 대상이 나의 신체를 통해 감각될 때 이 신체는 그저 무기력하게 수용만 하고 있는 그런 수동적인 게 아니고 저 감각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수용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적극적 개입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부 대상이 주는 자극에 우리 신체는 감응을 하는데 그 감응 방식이 나의 주관에 있다는 것이고 여기에 아주 중요한 신체적 특징에 따른 지각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퐁티가 말하는 지각은 신체라고 하는 생명체가 외부 감각을 통해 일으키는 단순한 것으로부터 주관적 수용을 시도하는 보다 상위층을 가진 그 활동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앞서 생명에 속하는 성질과 지향의 합리성을 다 포함하는 게 지각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때는 좀 어려우실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여기서 다시 풀어보면 이때 생명에 속하는 성질이란 신체가 가진 본능적인 것, 정서적인 것들을 이제 말하는 거고, 지향의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저 생명의 속성의 근거를 두고 펼쳐지는 의식을 말하는데, 이때 의식은 육체와 무관한 의식이 아닌 육화된 의식, 선객관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의식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퐁티가 말하는 신체의 지각이랍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우리는 오늘 강의의 마지막이 될 것이며 가장 핵심이 될 내용, 즉 지각하는 신체를 그가 어떻게 해명하는가와 관련된 내용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에 놓인 저 사물들, 뭐 책, 시계, 라디오 등등은 서로 무관한 것들로 그저 저 공간에 물리적으로 병시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러한 객관적 대상들에 대한 공간적 성질을 위치적인 공간성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인간의 신체를 이루는 여러 부위들, 다리, 팔, 목, 눈 등등은 서로 깊은 관련을 맺으며 내밀하게 상호적으로 포함관계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이 대상들이 가지는 공간적 성질은 위치적인 공간성이 아니고요, 상황에 따른 공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위치적인 공간성은 수학적으로 표시 가능한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나는 그런 공간을 말하지만, 상황에 따른 공간성은 그렇게 표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저 신체 부위를 가진 인간이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상황에 따라서 곧바로 팔이나 다리를 움직일 수 있는 공간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인간은 필요에 따라 특정 신체 부위를 곧바로 알아내며 사용을 하는데, 이러한 인간의 능력을 신체 도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체 도식은 인간이 자기 뜻에 맞게 신체 부위들을 선의식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하는 이런 의식을 내기 이전에 이미 통합적으로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신체 도식에 따라 통합적으로 이해되는 신체의 공간성을 보다 더 메를뽕띠의 철학적 관점에 맞게 이해하기 위해서 지시함과 잡음이라고 제가 번역해드린 이 두 개념을 만나야 합니다. 제가 이것도 여기서는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서 지시함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의 추상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잡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 행위를 말하는 거죠. 가령 손등 위로 나비가 날아와 앉았다고 해보죠. 그리고 순간 가렵거나 뭐 여러 촉각적 어떤 그 느낌이 올 겁니다. 그때 손으로 탁 쳐서 저 나비를 날려보내는 것, 이런 게 구체적인 행위로서 잡음이라는 개념이에요. 별거 아니죠? 그리고 추상 행위로서의 지시함이란 이런 겁니다. 눈을 감은 채, 뭐 이렇게 눈을 가리거나 한 채 옆 사람이 그 눈을 가린 사람에게 배꼽을 가리켜봐, 또는 뭐 왼쪽 발가락 엄지를 가리켜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때 이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지시하는 것, 이런 걸 말해요. 자, 그런데 특정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구체 행위는 잘 하는데요, 추상 행위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런 환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을 감은 채 신체 부위의 특정 부분을 잘 못 찾아내거나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 객관주의적 사고를 했던 전통 철학, 특히 경험주의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시각이라고 하는 감각에서 찾았다고 합니다. 눈을 감은 채 위치를 못 찾거나 구분을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이니까 시각하고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본식 감각들, 그러니까 촉각, 시각 이런 것들은 서로 분리된 채 있는 게 아니고요, 통합적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앞서 우리는 신체 도식을 통해 신체의 개별 부위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통합되어서 작동하는 것, 그런 걸 봤잖아요. 이처럼 촉각, 시각, 청각, 미각 뭐 이런 감각들이 서로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으면서 객관적 공간에 딱 있는 게 아니고요, 인간의 신체의 깃든 채 상황에 따르면서 섞여 있다는 거. 왜냐하면 청각에 이상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런 환자가 이를 치료하지 않은 채 오래 방치하잖아요? 그러면 인지 영역에서도 문제가 생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대의학에서. 미각 중 아주 시큼한 맛 때문에 몸을 부르르 떠는 사람을 본 다른 사람이요, 바로 그 시각자료를 통해 가지고 자기 입에 침이 고이는 미각 반응을 일으키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여러 감각들의 통합적 작용인 거죠. 따라서 이러한 감각적 성질들은 독립된 단위로 분절된 채 그 성질이 결정된 것으로 있지 않으며 기본적으로 애매한 성질을 가졌고 비결정적인 것이라는 것. 그러므로 이러한 애매성을 무리하게 객관화하는, 그리고 결정적인 것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왜곡을 중단하고 그 애매성을 있는 그대로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객관주의적 전통 철학은 감각을 결정된 독립적 요소로 보았다는 것. 이를 전제로 인간의 신체를 봤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봉티는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이러한 인간의 몸이 객관적 분석 이전에 이미 선의식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인간의 신체 도식에 따라서 선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판단이나 추리를 하는 그런 의식 이전에 이미 신체 부위들을 통합시켜서 쓰고 있잖아요. 이게 선의식적 차원에서 나타난 있는 그대로의 신체이고,
그 공간성이며 퐁티가 현상을 통해서 객관주의 이전의 순수한 현상적 장, 그러니까 원초적인 세계를 엿보이고자 하는 것도 바로 저 선의식적 차원으로 있는 신체가 지각한 세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의식이라는 것도 그냥 몸과 분리된 채로 선명한 성격을 가질 수가 없고 육화된 의식, 즉 몸에 깃든 의식인 것이며 이러한 인간의 몸이 모든 객관주의적 세계 이전에 먼저 있으면서 언제나 이 세계를 향해 지향하고 있다는 것. 이를 그는 운동 지향성이라고 불렀답니다. 그리고 이처럼 세계를 향해 지향하고 있는 인간의 신체는 그 과정에서 다양한 것들을 몸에 따른 생명 현상의 기초에 지각한다는 것. 이렇게 신체를 통해 드러나는 세계가 현상적 장이며 원초적인 세계인 것이고 이를 우리가 잘 포착하여 알 때 비로소 그 이후에 객관주의적 분석에 따라 펼쳐진 세계가 하고 있는 여러 오해들을 정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앎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그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물론 퐁티는 이러한 현상적 장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완벽할 수는 없고 언제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선객관적 영역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도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객관주의적 분석에 따른 세계, 즉 객관적 세계가 뭐 그런 거 없다 이렇게 부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걸 인정하는데 그 앞에 있는 선객관적 세계, 우리 인간도요 객관주의로 분석된 인간 말고 그 앞에 먼저 있는 선의식적 인간 있죠? 신체 도식에 따라 작동하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이걸 배경으로 객관적 인간의 작동에 대한 분석도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규정하고 이해시켜주기 위해서 선의식적 세계관, 선의식적으로 있는 인간을 보려고 했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니까요. 잘 체크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해서 메를로퐁티의 철학을 간략히 알아봤는데 그는 감각이란 결정적 성질이 아니다, 애매성을 보인다 라고 했고 이러한 기초 단위로서의 감각에 따른 지각으로 경험된 세계가 바로 원초적 세계, 즉 선객관적인 세계인 현상적 장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정리한 이런 내용을 여러분은 잘 정리해 놓기를 바라며 이후로 퐁티가 이러한 신체론에 근거하여 구성의 문제를 논하는 것, 그리고 오늘 말씀 못 드렸던 지향궁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앞으로 만나야 되고 뭐 초원론을 왜 안 나왔나요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다음에 다뤄야 되겠죠? 해서 이런 것들 계속해서 후속 강의 제가 하려고 하니까요, 기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전공자들이 의외로 이런 방송과 관련해서 이메일을 보내주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메를로퐁티로 석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계신 분들은 가브리엘 마르셀이 그 메를로퐁티에게 미친 영향이 있거든요. 이걸 알고 계시면 좋은데 우리 국내에는 이걸 잘 의식들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체, 그러니까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서의 현상학, 이런 논리를 우리 그 퐁티가 가질 때 후손의 영향만 너무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육체에 대한 문제는 가브리엘 마르셀이라고 하는 선배 학자한테 영향 받은 거예요. 이건 정확한 근거자료도 이렇게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주제로 삼아서 관련 논문을 쓰시거나 연구계획에 일정 부분 반영해서 쓰시면 아마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 싶어서 팁으로 말씀드렸으니까 좀 챙겨가시면 저한테 따로 뭐 메일 이렇게 보낼 일은 없으시겠죠? 네, 체크하셨기를 바라고요. 저는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 모두 정리를 했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